연중 10주간 수요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 때부터 구약 신약 이 관점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체적인 구약에 토대를 두지만 예수님의 신약의 가치, 새로움의 가치에 방점을 찍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초기 교회는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초기 교회의 마르치온이라고 하는 이단자는 구약은 징벌의 하느님, 또 구약은 무서운 하느님, 따라서 구약을 빼자고 그랬어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 흐르고 있는 예수님, 하느님의 관점이 사실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각 종교에서도요, 그리스인들에게 플라톤이 있다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초기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교는요, 플라톤과 모세와 이 종합적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민의 아버지, 또 이삭을 하느님께 바쳤다면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의 제사로 바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폭정과 이집트의 고통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리고 문설제양의 피를 바르면서 아기들을 구해낸 파스카의 그러한 해방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의 파스카로, 성체성사의 파스카로, 바로 오직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하느님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그러한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감도로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는 믿고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발견을 하는 것,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율법의 완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의 가치에서 지금 은퇴 교황님이시죠. 에메리투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바로 아시아의 문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는 대림적 성격을 지었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봐도 그래요. 플라톤 1000년, 아리스토텔레스 1000년, 이제는 3000년기에는 누가 복음을 만나서 복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상대자가 될 것인가? 바로 동양의 가치인 맹자, 공자, 순자, 노자, 묵자, 장자, 이 아시아의 가치입니다. 아시아의 가치를 우리도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강의들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서양의 정말 그리스도 철학자가 있죠. 그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로 영적인 발전 단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미학의 단계라고 합니다. 미학은 뭐 문화죠, 예술이죠. 또 여러 가지 가치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화 행사를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단계는 윤리 단계라고 하죠. 윤리 단계. 정말 삶을 양심대로 살아가고 누가 있으나 없으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단계에서 윤리적인 삶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종교적인 단계인데, 종교적인 단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영감을 갖고 있고,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것, 한반도라고 하는 이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종교와 늘 만났어요. 불교 천년, 유교 천년, 지금은 그리스도교 천년을 향해 가지만, 또 저면에 깔려 있는 것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분 도교의 가치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이 종교성의 가치에 대한 건강한 적용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세계적인 가치의 모습을 저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발전, 완성, 이것이 뭐냐? 영적 존재로서 새로운 가치를 살아가는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굿 사마리탄. 굿 사마리탄도 예수님이고요. 작은 그 랩돈 두 입을 내는 그 동전 두 입의 가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안에서 특히 마르코복음, 공관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 물질적 가치뿐만 영적 가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만나기를 여러분 강복드립니다. 그리고 미학의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음식 문화를 얘기하고 싶고요. 윤리 분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직과 근면성을 얘기하고 싶고, 미학의 관점도 그렇고요. 이 영적 발전의 최근 종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움과 정말 도덕적인 삶과 종교성이 같이 어울려 있는, 케르케가 우연히 얘기한지 모르지만, 이세 분야의 종합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 분이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우리 우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말 아름다움의 그 뭡니까? 문화적 측면, 또 도덕적 측면, 그리고 종교적 측면이 잘 어우러지는 건데, 이것을 뭘 얘기하냐? 우리는 발전을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장도 주장하지 않아요. 다 좋은 거지만 다른 사회에서의 철학은 발전과 성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 중심적 사회에서 이 지구가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이러한 문화와 도덕적인 삶과 종교적 심성은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의로움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숙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 숙성의 문화입니다. 음식만으로 보십시오.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제각기 강물들이 굽이적 흐르고 또 다양하게 다른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는 강, 오른쪽 가는 강, 약간 내려가는 강. 강물이 굽이적 흘러가지만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방향인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서로 겉으로 보면 각기 다른 걸로 볼수 있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가는 바다를 향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다르지만 공감해주고 다르지만 서로 경청해주고 그래서 한 방향에 갈수 있는 그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발전의 단계에서 정점에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살기를 축복하면서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님께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